이 정도 들고 가면 돼요. 가슴 정도 위치에. 네. 자, 일단 자기소개부터. 안녕하세요. KT 미드 BDD입니다. 오늘 경기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것 같아서 다행이고 다음 경기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계속 챔피언 티어가 계속 바뀌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비흡했던 것 같고 게임 내 플레이에서도 연습 때 나왔던 실수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미드는 사실 뭐 미드는 바뀐 게 크게 없고 크로키가 합류하는 거 정도밖에 없고 이제 양 사이드 픽들을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그냥 뭐 사실 크게 실수한 것도 없고 할 거 잘했다고 생각해서 네 잘했던 것 같습니다. DRX가 하위권 팀이긴 한데 그래도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광희 형 요즘 뭐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화이팅! 일단 퍼펙트 선수야 이제 자주 봤던 얼굴이어서 뭐가 크게 친해지는 문제 없었고 이제 뭐 또 그리고 이 새로운 세 명이 왔는데 이제 이 선수들은 워낙 셋이 친하고 이제 그리고 전에도 이미 오래 했던 선수들이라 뭔가 막 불편함도 없고 친해지는데 되게 네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확실히 각자 생각하는 그 게임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초반부터 잘 맞춰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. 뭐 어느 때나 막 쉽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다들 정상에 서봤던 선수들이어서 생각이 그래도 막 크게 다르진 않아서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절대 안 좋은 챔프가 아닌데 승률이 안 나온 이유는 크게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지르를 상대할 챔피언이 좀 있는 것 같다? 뭐 해석하기 따라 다른데 코르킨 이제 대회에서도 뱀픽률이 되게 높고 나왔을 때 엄청 좋은 파괴력을 보여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오리아나는 이제 상황 따라 좋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퍼펙트 선수가 이제 라인전 단계에서는 되게 포텐 높고 잘하는데 이제 확실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인들은 라인전을 잘해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판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퍼펙트 선수는 이제 기운 베이스가 되게 좋아서 운영 부분도 금방 느는 것 같아가지고 네, 되게 기대 많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아 저야 이미 이제 워낙 1군 형들 많이 하는 것도 보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엔 퍼펙트 선수가 롤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. 막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뒤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네, 뭔가 운영 부분에서는 그때 더 빠르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퍼펙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을 되게 잘해가지고 잘 네, 성장할 것 같아요. 뭐 되게 다들 엄청 반가운데 이제 코코 형 거를 제일 많이 배웠는데 뒤에서 코코 형 이제 제가 농심에 있을 때도 같이 했었고 지금도 농심에 계시는데 근데 되게 뭔가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아 저는 그런 거는 약간 몰아서 보는 편이라 막 바로 챙겨보진 않는 것 같아요. 민기 형이야 제가 느끼기엔 워낙 게임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되게 잘하고 뭔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 도전도 막 크게 위화가 만들고 되게 네, 잘했으면 좋겠네요. 민기 형 뭐 연락 안 한 지 오래되겠는데 리플레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하세요 형. 일단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신인 선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맞춰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느낀 게 시즌에 아무리 잘해도 끝에 못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전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잘 성장해가지고 마지막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네 저희 저번 두 경기 다 아쉽게 져서 네 팬분들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력하게 지지 않고 되게 이길만한 경기들이었다고 생각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